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5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문옥순 할머니의 증손자 김인휘라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 얘기를 먼저 말을 하는 거는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셨고 또 누가 어떤 사람이든지 또 이제 심지어 제가 뭐 직업을 찾기 위해서 면접을 가서 윙이 누구냐 물어볼 때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 증조할머니라고 말하고는 하는데요. 증조할머니는 제가 아마 유치원 다녔거나 양산동의 초등학교를 다녔을 무렵부터 제가 대학을 잠깐 서울 갔다 와서 졸업하고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까지 2015년까지 같이 생활하고 밥도 해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할머니 손에서 자라 왔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놀라는 게 그냥 손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같이 돌아다니다가 하면은 알고 보면은 제가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고 제가 증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되게 많이 놀라워 하셨거든요. 그만큼 되게 정정하시기도 하셨었고 사실 그렇게 증손자하고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같이 다니는 것들도 되게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돌아가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좀 되게 호상이었다 그러시기도 하셨었는데 그 손에 길러져온 저희로서는 좀 되게 슬픈 일이었고 그 안장하시는 것들도 한 번씩 꿈에 나올 정도로 좀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저희 가족은 매 영락공원 가죠. 영락공원에 계시니까 매 명절마다 가서 인사드리고 오고 그때마다 그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린 데서 맛있는 건 뭐 제가 사다 드렸었지만 제가 고조할머니 좀 되시라고 되게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좀 그게 좀 안 된 게 조금 한 번씩 마음이 아프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한테는 증조할머니가 가장 큰 사람이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잘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면은 뭐 부모님이든 고모든 이모든 할머니든 외할머니든 그러한 큰 사랑을 주시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서 사랑을 느끼고 주고받으면서 같이 행복해지고 성장해 가고 하는 게 광주인 것 같습니다.